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미스터 방입니다. 최만식 작가는 우리에게는 레디메이드 인생, 탕류, 치숙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1902년 전북에서 출생한 작가는 사립학교 교원과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기도 하다 1936년부터는 전업작가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현실의 동향을 민감하게 살펴 대상을 통렬하게 희화화하고 풍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읽어드리는 미스터 방도 해방기의 혼란을 틈타 행동하는 주인공의 재미있는 해프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스터 방 최만식.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 즈음 의기 자못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네,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흥,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을 놈이 어딨어, 지금 이 천지에. 흥,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들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이 연방 그 툭 튀어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비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네, 참 이래봬도 응, 동양삼국 물 다 먹어본 방삼복이우. 통을 못하나 이럴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선생으로도 불리어지는 시방도 무심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의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나조기 한 점을 집어다 우두구둑 씹는다. 술은 참 맥주가 수립낸다.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나조기를 씹듯이 우두구둑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문명했죠. 죄선 사람은 안직도 멀었어.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주위 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이 빈 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위를 한다. 아, 백상도 좀 두슈.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진 오랬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시지? 갑술생 48 아닌가? 그럼 나보담 11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심이야. 하하하하.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신 걸 보게. 건 조백이시지.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깍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슬두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도 나이러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5대조가 호조판서를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12촌이 XX군수요.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XX현 XX촌 촌장이요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두 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훈팔 등의 XX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두 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렸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하여튼 그만 지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이다 되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 것이 없었다.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그 아비가 집신장수였다. 70에 고로롱 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산복이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 농부였었다.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삐뚤이 삼복이었다. 물론 낯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 소장, 마직이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삐뚤이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속이 간대없는 부모에다가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그것이 12회전.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인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푸뜩 고향에 돌아왔다. 10여 년을 저희 말 맞다나 동양 삼국 물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의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봉 누더기에 볼 꿰어진 구두짝을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다린 무명 고의 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속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빈둥거리고 놀더니 저기 회심이 들었는지 이번엔 처자식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조동 비탈의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1년이나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직공으로 구두방을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 한 개 짊어지고 신기류 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복판의 행길에 가앉아 신기류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뜨일 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일본으로 천국으로 십여 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고거야? 부전 자전이로구먼. 아범은 집신장수, 자식은 구두 깁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든감.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그 콧빗둘이 삼복이었었다. 흥,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콧빗둘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에를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가진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설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콧빗둘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오.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었다.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 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닿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마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은 부쩍 줄었다. 우랄지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렁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쉽고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찔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옌병헐. 그놈의 경제계엔 다 어디로 가 돼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담. 석양 때 신기료 괴짜가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 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는 미국 병정이 꼬마 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슬플진저 때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국리를 하다가 정오 때에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에다 이불이며 헌옷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푼 변으로 취해오게 하였다.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넝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에 양복이란 명색 한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구도 사시는 것을 이 다음 창갈이 거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 것과 바꾸어 신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늦지감치 새로 장만한 헌 양복 헌 모자에 헌 구두로서 괴짱 맨 신기료 장수보다는 제법 말쑥하여진 차림을 차리고 막 나서려는데 간밤부터 통통 부어가지고는 시중도 말대꾸도 잘 아니하던 애꾸쟁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다. 바른대로 돼요. 이게 벼랑간 미쳤나? 요 망나나 반해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찾아가는 고년이 어떤 년이야? 응? 속을 모르거든 밥값을 내지 말랬어. 요 맹추야. 날 죽이고 가지. 거점 못 가. 인연아, 너 이랬단 내 인젠 돈 벌면 정말 처벗는다. 오냐 잘한다. 날 죽여라 날. 아, 이 우라 줄일 땔 앵길려니. 한 주먹 보기 좋게 갈기어 넘어뜨리고는 찌부러진 오두막집을 나서 종로로 향을 잡았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도 있다고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연후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연후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채 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김을 쓰러 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머치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머치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 시고라고 삼복이가 나지기 31 하여 주었다. 획 돌려다 보더니 오,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그러하는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신기루장수 콧빗둘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 240원가량의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번은 경회루를 구경하면서 무엇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킹 드링크 와인 앤드 댄스 앤드 싱 위드 댄서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었다.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있기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앉았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다.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에 치를 2원에 사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소희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올마오기는 S소희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었다.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런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시방, 주객이 앉아 술을 마시는 방은 앞은 노대가 딸리고 햇볕 잘 들고 밝아서 여러 방 가운데 제일 좋은 방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벽에 그림 한 장 붙어 있는 바 아니오. 방에 알맞은 가구 한 벌 놓여 있는 바 아니오. 단지 방일 따름이어서 싱겁게 넓기만 하였다. 그렇지만 미스터 방은 실내의 장식 같은 것쯤 그다지 관심할 줄을 아직은 몰랐다. 처음엔 식모를 두었다. 그 다음엔 침모를 두었다. 그 다음엔 손심부름할 계집아이를 두었다. 하루에도 방선생을 찾는 이가 여러 패씩 있었다. 그들의 대개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인력거짜리도 흔치 않았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은 결단코 빈손으로 오는 법이 드물었다. 좋은 양과자 상자 밑바닥에는 을에 따로의 뿌듯한 봉투가 들었곤 하였다. 미스터 방의 신기루 장수 콧빗둘이 삼복이로부터의 발신 경로란 이렇듯 심히 간단하고 순조로운 것이었었다. 주인 미스터 방이 백주사의 컵에다 술을 따르려고 병을 집어들다가 오이 기미코 하고 아래층으로 대고 부른다. 심부름 갔어요. 애꿎쟁이 마누라의 꼬챙이 같은 대답. 안주 어떻게 됐어? 글쎄, 안주 시키러 갔어요. 증종 있지? 층계 밟는 소리가 나더니
퍼머넌트한 머리가 나오고 좁디좁은 이마에 이어서 애꾸눈이 나오고 분바른 얼굴이 나오고 원피스 입은 커다란 저통의 가슴이 나오고 마지막 비단 양말 신은 두리기둥 같은 두 다리가 나오고 한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10,000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10,000원이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아루? 우라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10만원에 불아마타다 100만원 하나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10,000원이야? 옌병할 자식.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고서. 정정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을 모르고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증종 따끈하게 대화, 날도 선선하고 하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두산은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두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폐물과를 장만하였다.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XX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지카다비 8켤레, 빨래비누 3교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1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10,000원어치 옆에네의 폐물과 10,000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시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자기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금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두산은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두산은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었다. 자세히 보니
뭐 길바닥에서 신기루 장수를 한다던 코빗뚜리 삼보기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네, 삼복입니다. 아, 건대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그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려 온 것이었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친모에 계집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부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괴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울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빗뚜리 삼보기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놈 냉기지 말고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 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꿇어 앉히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지퍼고 세간 쳐부신 건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 내 재산 절반 논아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시다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두산은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서연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덤쑥 잡는다. 백골 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그만 다 제발이유.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었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빼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었다.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배앗아진 양치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려쏟쳐 웃으면서 쳐드는 S소이의 얼굴 정통에 가 촤르르. You devil!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이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벗은 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해방 직후 제법 눈치 빠르게 행동한 덕분에 떵떵거리던 미스터 방은 다시 송산복으로 돌아가게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미스터 방이 어떻게 되었을지가 참으로 궁금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작가가 살아있다면 이 이후의 이야기도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단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냥 각자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기는 하겠지요. 각자 마음속에 뒷이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